바람 불었나? 두고랑 지금 감자 심고 위에 보양 작업하고 요 조금 남아서 옆고랑에다가 지금 어머니가 감자 심고 있어. 어저께 밤에 눈이 왔었는데 그래 눈이 다 녹아서 그나마 지금 내일부터는 영하 5도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아서 감자 두 고랑 심고 옆에 종자 아직 남은 거 하나 둘 셋 다섯 고랑 심어야 돼. 맞죠? 심고 있습니다. 텃밭이 지금 다 한 번씩 다 흙을 다 갈아엎어서 날이 따뜻해지게 되면 또 여기다가 또 작물도 심어야죠. 다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 놨어요. 우리 관리기로 안 하고 일일이 손으로 파서 삽으로 파서 덮어놨습니다. 비가 조금 더 와서 촉촉해지면 이제 심어야죠. 여기죠. 트비 뿌려놓고 한 번씩 이렇게 흙을 다 뒤집어 놨어요. 저 앞에 있는 TV도 보이죠? 저 앞쪽에 TV도 한 박스 사다 놓고 저 이제 앞에 예전에 고구마 심었던 데도 다시 장모도 심어야죠. 비가 또 주말에 또 온다니까 비 한번 촉촉하게 오고 나서 날 좀 풀리면은 장모도 다시 심을 겁니다. 이제 마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걸 마저도 심을 거예요. 실컷 배신 놓고 이제 덮어놓을 겁니다. 흙을 덮고 위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비닐 멀팅 해놓을 거예요. 새벽에는 아직 영하 내일에도 영하 한 3도까지 내려간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영하 5도까지는 괜찮다고 하네요. 이렇게 첫 파 뿌려놓고 파 종자 뿌려놓고 이렇게 감자 이렇게 오래 누워서 심읍니다.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흙을 한번 쭉 덮은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비닐로 보양 작업할 겁니다. 날이 오늘 그래도 깨끗해서 괜찮네요.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